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0년 전에 붙인 아내의 편지, 400년 전에 망부가.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에서 특채개발 중 산기슭에서 비석도 없는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특이하게도 사방이 덩굴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무덤에서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의 미라와 가족들이 써놓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은 모두 심하게 상했지만, 그의 아내가 쓴 글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테마로 400년 전에 붙인 편지가 쓰여지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 넝쿨이 바로 능수화입니다. 무덤에서 발견한 한글 편지로 어니엄마가 31세로 죽은 남편 이응태를 그리며 적어 무덤에 넣은 글, 400년 전의 망부가입니다. 원희 아버지께, 원희 어머니,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의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